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대국의 낙지입니다. 개그계의 진정한 절대 강자를 가리는 개그대국 올드 CSRN 국가공인 개그칠단의 박성호 씨입니다. 네, 개그단에서 개그의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그대국을 펼칠 두 선수, 먼저 부산 가람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화합병의 근원 둘째 아들 허동 구단입니다. 네, 역시 인기 좋죠. KBS 공채 국위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그 이동기 개그맨 이창명 씨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동기 개그맨 이창명 씨가 여독을 풀기 위해서 고급 호텔 사우나에 갔을 때 허둥구단 거기서 때밀이 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둥구단에 대적하는 개그계의 척기 장동혁 3다입니다. 네. 아, 역시 신개그맨답게 인기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배우 원빈의 다방 아가씨 버전입니다. 아, 기대돼요. 내 핑계대지 마. 끝까지 쌍화차 한 잔 더 마신다고 누가 무거운 공장 달아줄 것 같아? 제발 엉덩이는 만지지 마세요. 어머나! 좋아요. 역시 신인 개그맨 나온 팬이었는데 허둥구단! 허둥구단은 뭐? 친구 장동근! 아, 친구의 장동근 어울리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못다 이거. 비슷해. 고마해라! 네, 고만하십시오. 고마할게. 자, 그러면 이번 패널은 박성호씨 개그 시제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개그 시제, 예. 여자 탤런트 이름. 네, 예, 좋습니다. 그럼 허둥구단의 선제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개그 콘서트 분위기 상당히 좋아. 전부 연인들이구만. 네. 근데 예상치 못한 저 서먹서먹한 저 커플은 뭐야 지금? 어? 남자가 좀 다정하게 손도 좀 잡아주고 어깨 손도 올리고 그 손을 좀 이용해. 이용해. 그래서 이 개그를 들은 다음에 꼭 이런 노래가 생각나죠.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라. 방송 중에 뭐 노래하고 장난이야 지금? 아니, 그냥... 팔을 올려봐. 오나라 그렇지. 자연스럽잖아. 오나라 아주 그렇지. 오나라. 그만 그만. 나 아주 쇼를 하는구만 쇼를. 아, 그나저나 선배는 이렇게 자기 관리에 엉망이에요. 눈 미친 껌해가지고 땀은 삐질 흘리고. 그쵸. 그리고 또 몸매니 이게 뭐야. 어머나 이젠 배도 나왔네. 배두나! 아, 정말 대단한 개그 나왔습니다. 성인병 개그 나왔는데요. 이 개그는 성인병 개그의 대표적인 복부 비만 개그로서 학계에서 일명 난 너 임신한 줄 알았어 개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개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허둥구단의 날카로운 반격을 한번 볼까요?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쯤에서 뭐야? 구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장동혁 3단의 구치기. 뭐야?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겨도 눈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바로 황보, 황인영, 황수경, 황수경. 야, 장동혁이 네 그런 얘기 왜 했어 지금? 뭐? 분위기 다 때려잡고 말이야 지금 뭐야 이게? 어? 야, 그나저나 네가 말하는 그 여자들이 공교롭게도 다 성이다 황신혜? 황신혜! 허둥구단 날렵한 인터셉터 개그! 그렇죠! 날렵한 개그가 나왔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개그 했습니다! 인터플레이 뭐 들어간 거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그러면 보너스로 피부 미용 준비했습니다 제가. 야, 피부 미용. 자, 피부 미용에는 말이죠, 이 해산물 있죠, 이게 해산물 김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귤 있죠, 과일에는 정말 귤이 최고입니다. 자,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자, 김과 귤이 합칩니다. 그러면 김귤이가 되지요. 아, 네, 저는 개그의 핵폭탄을 봤나. 재치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야,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구치기로 수학 개그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엘리제 여왕 하면은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미자와 이미자를 더하면 설마 사미자는 아니겠지요? 사미자지요? 사미자 이게 웬 막말입니까? 허둥구단 마취 없이 맹장 수술을 하나요? 아, 어이없습니다. 이게 무슨 9시 뉴스에서 사미자 씨가 꽃게장 파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이 개그는 마치 자신이 야구선수 이승엽의 팬이라면서 성형외과에서 코높임 수술할 때 실리콘 대신 이승엽의 야구방망이를 갖다 박아달라는 식의 아주 어거지 개그죠? 그렇습니다. 개그의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나머지 남태평양의 한 바다 거북이 저 개그를 듣자마자 자신의 특급제를 벗어던지고 배영으로 헤엄쳐가 용왕에게다가 완반지 쓰리강냉을 때리면 날개와 이렇게 어깨에 힘은 무거운 짐을 더럽다 이거! 나 참나.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어? 중계하려면 좀 공평하게 해야지. 어? 장동혁 얘기하면 하이 개그라 그러고 난 얘기하면 무슨 막말입니까? 뭐야 이게 지금 분위기.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식의 불평 불만이 말이죠. 허둥 구단을 13년의 무명의 늪으로 쳐빠뜨린 거였죠. 그렇죠. 아주 오늘 허둥 구단 아예 자폭을 하네요. 자폭. 뭐 자폭? 자폭이라고? 이게 무슨 귀신 시내락 까먹는 소리야? 뭐라고요? 귀신 시내락. 시내.